오늘은 말씀 선집 제50권의 186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통일교회가 나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늘이 있다면 하늘이 계제에 있고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이 이 길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중심 삼고 필연적으로 귀일된 하나의 운명을 결하기 위해서 그 종교들을 중심 삼고 필연적으로 귀일된 하나의 운명을 결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후의 새로운 역사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바라는 소망 앞에 새로운 어떤 사상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중심 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결정적 요인을 개인을 대신하여 혹은 가정과 국가, 세계를 대신하여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현현한 것이 바로 통일교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표준이 가정의 전체의 표준과 뿌리가 되고 순의 열매가 거기서 깃들어 있는 깨보면 그 가운데 그 가정 안에 다 있다. 누 집안이 누 집이 누 동네가 그래? 저렇게까지 깨가지고 해체가지고 불로 딱 잡아가지고 중심에 가정 이상 확대의 조국 방법이야. 나라는 이등도 없었어. 가정도 없었고 종족도 없으니 다시 빛을 발해 조국 광복입니다. 조국 광복이 터지니 아무 내가 될 수 없어. 조국을 염려하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 나타난 개인적인 대표, 가정 대표. 그러면 세상이 남아질수록 누더기판에서 극단적인 망한 그 자리에서부터 수습에 나오는 걸 알아야 돼. 거기 중간에서 자기들이 복을 받고 통일교회 도움이 아니고 통일교회 뜯어먹고 통일교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이 위배되는 것에 위배되는 존재는 끊고라도 중심될 수 있는 책임자는 그걸 밟아치우고 가서 새로이 내가 살던 이것이다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건 난 몰라. 선생님이 선생님이 사는 것이지 그럴 수 있어요? 말해보라고. 아, 가정이 안 돼 있어. 내 가정, 네 가정이 아니 내 가정이고, 내 가정이 네 가정이다. 네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다 세계 가정이요. 우리 가정 가정이다 하늘 땅의 중심의 가정이다. 어? 그런 생각 갖고 살기. 하기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 공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 수 없고 하늘에 살 수 없으니 학은 두 다리로 서지 못합니다. 바른 다리 한 다리 섰다가 왼 다리를 세워져가지고 왼 다리 멈춰서 섰으면 왼 다리가 바른 다리를 세워야 되고 내가 앞을 봤으면 뒤를 돌아서가지고 뒤도 내 앞도 낫다 해가지고 앞을 바라봐야 천국인 것이지 앞보단다 뒤가 나쁘다면 천국은 없어지는 거야. 내 삶이 조국광국이야. 밭과 횡적인 기준에서는 없어졌어. 광복이 빛이 없어. 그건 깜깜한 거야. 깎으러 세웠던, 뒤집어 세웠던 거 바로 세운 것이 조국 광복이래. 문세가 문 용명이가 설명이 어떻게 돼요? 응? 용명의 신앙이 설명의 생활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의 생활과 하나님의 이상이 되어도 바꿔져서 바꿔. 이 X가 뒤집어져.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팔찌를 고쳐가지고 이리 와 중심에 왔다가 이거 중심에 올라왔다가 바른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전부다 아니면 팔대가 이거 X가 없어요. 여기 중심이 둘이 하나예요. 그런 관념이 없지 않아. 너들 몸 마음이 하나 됐어? 인지 이깔, 어른 이깔, 코도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중앙에 있어가지고 오직 공중의 뿌리도 없고 머물 수 없는 곳에 교차됩니다. 시간과 뭐라고요? 철력, 천기, 예? 철력이 아니야. 천기는 이들 몰라. 그 천기 가운데 그 털거리가 천력이 있어요. 천력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29가 수천 수만의 군이 연결돼. 저 따로 돼 있었지. 아 정주면 정주, 폐안 북도면 북도가 대표의 북도지 갈라진 북도가 아닙니다. 남도가 북도와 갈라진 북도가 아니에요. 뭐 전부가 원수 아니야 너들. 국경은 왜 이렇게 많아? 똥개, 똥구디기가 왜 이렇게 많아? 물이 수증기 됐으면 수증기도 제 멋대로 아니야. 물이 수증기 멈춤된 저승의 수증기 뒤에 뭉치어 되는 거야. 바다에서 요즘에 해상을 보게 됐냐면 모든 고기들이 뭘 잡으면 정머리 해봐요. 정해가지고 모세가지고 어째입니다. 정머리 모세가는 동네에. 정어리가 동그라져 있지 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갈 곳 몰라 그 전체가 저 산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깊은 데 가면 깊은 데 따라가야지. 그게 정어리야. 정한 모실 수 있는 동네. 정어리하고 청어고 뭐야? 청어는 초청받을 수 있게끔 잔체상과 선입상에 정어야. 모실 수, 받을 수 있게끔 먹을 수 있는 청어 사촌이야. 동생입니다. 그거 알아요? 청어도 비린내나지만은 청어는 대가리 꽁지, 똥까지 비린내나요. 그 배튼 배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그 고약한 냄새가 내 코에 내 눈 맞는 냄새가 돼야지. 안 돼 있잖아. 문청재 옆에 가까이 있긴 좋아도 완전 가까이 못 가 마음대로. 냄새가 달라. 맨집은 맨 집의 각도가 달라. 짐은 창고봉 같이 창고봉 짐은 창고봉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 주머니가 어디까지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안 들어대요. 군웅 안 들어집니다. 군웅 들어오면 큰일 나요. 들어서 빼이 가상세로서 이것이 해서 올라가 이렇게 바로 돌아가지고 전부 다 돌아가지고 이쪽에 커가지고 여기 팔째가 이렇게 5만 가지 형태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은 뚫어지지 않은 반대편 쪽에 세 개가 뚫어졌는데 고무줄이 늘어난 거 그 가운데 가가지고 세 개의 비트 뻘까닥 뒤집어 돼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대가리 여기 와야 돼. 그렇게 됐어. 윤정은은 자기 편의 아들 딸에서 만족해 생각하지.
저쪽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아이고 이놈이 못 깨리니까 벗겨져가지고 훌뚝 떠가지고 이쪽에 구멍 뚫었으니 이 꽃모질이 한 바퀴 뒤에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X야, 개인들. X가 전부 구멍 뚫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요. 예? 이론적으로 몇 꼬풀을 알아야 돼. 일곱 꼬풀, 여덟 꼬풀 넘어야 됩니다. 7, 8이 56이야. 7, 7이 49. 꼬풀 49. 50이 못 넘으시니, 경계선 뭐냐, 여기서 놀아 그래,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꼬풀 이번 안 됐으니, 뒤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뒤로도 맥혀 있으니까 더 내려가서 저 뒤로 더 내려가서 또 돌아가서 바른 쪽 가서 바른 쪽 이거보다 낮은 데가 자꾸 오른 데로 떨어지는 숨은 맥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맥힙니다. 네? 1초 2초에서 7초 못 들러요. 8초 기준을 들어오면 7, 8이 50 넘어. 7, 7이 4분, 이쪽 분이 저쪽이면 고개만 넘으면 죽어요. 죽은 놈. 그래서 승화에서 나를 얘기, 이게 뭐예요? 예? 조그만 새끼를 말해요. 나래 새끼에 올라가야 돼. 예? 승화라는 것은 귀하고, 귀호고 승자는 귀는 네 다리 닮은 것이 네 다리에서 눈이 되었으니 눈하고 입하고 눈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바른 쪽이 뭐냐면 귀가 여기서 승자가 바른 쪽에 아가리 앞에서 좀 눈과 귀가 사는 그걸 왕림애들이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바로 새끼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서승부대 자금으로 완성돼 기둥이다. 풀어보면 걸어갈 승 제일 싫은 글자입니다. 승자는 나루의 일이 뭐예요? 이것은 기억자를 이용한 것도 이것은 니은자를 까불어떼가지고 막아 뒤집어가가지고 이쪽은 또 바로 해가지고 이쪽이 바로 됐으면 이쪽은 외로 이쪽이 외로 됐으면 바로 해서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가지고 비준 맞춰가지고 여기 뿌레기에 점칠 것이 여기 있으면 그것이 불행에 가서 그건 전체가 불고 뽀뽀가 이것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날짜 날짜 아래 꼭대가 되신 승화 완전 뭐 대라죠 이거 완전히 다른 쪽 가라고 다 열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고려받자는 베더본의 입구가 입이 먼저 물렸어. 입이 잡아먹어야지. 까꿀이 되어 있다고요. 이건 사람 반에 용체 가까운데 쉬워. 그 인심은 조속 변이요. 변화들.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쪽. 다 바른 쪽으로 해서 말해. 고려와서 요게 사랑의 포대를 위해 나무 위에 입에 달려있어. 성화 화자가 되라지 아닙니다. 고려갈 성체 입대가지고 고려와자예요. 입에서 입으로 가져야 돼. 입에 들어갔던 거 숙고 들어가지고
똥으로도 다시 물이 수중이 되고 또 잡아먹어야 돼요. 되풀이 해봐요. 되풀이 해봐요. 되풀이 할 줄 알아. 너들 되풀이 싫어하지? 10번 이상 안 하려고 그래. 하나 둘 셋. 너희들은 다섯 여섯 나 싫어. 되풀이 싫어하지. 응? 복습하라는 거야. 하늘천 따지 하늘천 천년 날년 하늘천 따지 가물이 언니로 천지원형 천재물 보라고. 천지 운영은 첫 줄은 좋았고 하나의 어두웠다 밝았다 하지만 뭐예요? 천지 운영 일을 용책이지. 해와 달이 널부터 잡아 반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 네 줄이지.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건 별진 잘숙 별로 진수열정 하늘 땅에 고쳐 돌아가야 돼.